마지막으로 구척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구척은 한번 사용할 때 약 10g 정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과용은 금물입니다. 그리고 구척은 열을 보충해주는, 열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보양제입니다. 그래서 급성 방광염, 급성 신우심염, 급성 신장염, 이렇게 열이 발생하고 염증이 심할 때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. 평소에 몸이 춥고 추위를 많이 타고 팔다리가 아프고 이럴 때 열 에너지를 공급할 때만 구척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.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.